오늘은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홍소에 갈 건데요. 거기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거의 재료비만 가지고 다양한 묵콩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도마를 만들어봤어요. 제일 비싼 28,000원. 야 무슨 야 이렇게 산행인데 진짜 산이네. 야 이거 험난한데. 아 이 위치가 재밌는데 있네. 여기 이렇게 짜잔 여기야. 드디어 찾았습니다. 오, 힘들어 힘들어. 처음에서는 곱게 만드는 과정은 아니고 네네. 보시면 이제 한번 이렇게 이걸로 살짝만 터뜨려. 어차피 네. 또 해야 되긴 하거든요. 스포들 중간마다 얼굴에 물 뿌려서 일어나게 한 다음에 스포지라면 나중에 일어나는 것도 예방 할 수 있어가지고 물 뿌리는 거예요. 도마를 만들고 바로 나왔어요. 여기가 공방이고요. 이렇게 나오면 바로 숲에 있어서 그런지 나무도 울창하고 새가 울어 새가. 그게 제일 낭만적인 것 같아요. 아 사포질이 좀 사실 힘들었는데 너무 의미 있고 힐링도 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. 이 돈으로 이런 퀄리티에 이런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아 진짜 최고인 것 같아. 꼭 한번 공방에 오셔서 우드 카빙도 하시고 뭐 트레이도 만들고 스톨도 만들고 저처럼 칼도마도 만드시길 바랍니다. 꼭 이용해보세요. 나의 칼도마 히히 신난다.